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요즘에 많이 하시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견적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 게임한다 저 게임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손, 바로 그래픽카드인데요. 그래픽카드를 고르실 때 어떤 라인업의 제품을 사야 될지 결정하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조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세계 최대 그래픽카드 제조사인 펠리사의 RTX 2060 슈퍼 제품을 리뷰해 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셨으면 바로 보시죠. 현재 2060 슈퍼 제품은 제조사별로 50만원부터 65만원까지 아주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펠릿 RTX 2060 슈퍼 듀얼 제품은 약 5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기본 클럭은 1470MHz, 부스트 클럭은 1650MHz고 보조 전원은 8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면 포트는 HDMI, DVI, DP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의 쿨링은 90mm 듀얼 팬과 두 개의 히트 파이프가 담당하는데요. 방열판이 이 핀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쿨링 성능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품의 외형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무광과 유광의 이 조화가 뭐 아주 특이하게 뭐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이는 이 흰색 LED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깔끔한 문양이 들어간 백플레이트도 달려 있습니다. 다만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이나 철제가 아닌 플라스틱이라서 본래 백플의 목적인 고정이나 발열 해소의 의미보단 기판을 가리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외형을 살펴봤으니 이제 성능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픽카드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 3D마크에서 타임스파이와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제품인 2060과 비교해 보면 타임스파이에선 총점 약 1300점, 그래픽 스코어는 1400점 가까이 상승했고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선 2000점, 3000점 이상 상승했어요. 참고로 RTX 2070은 타스 그래픽 스코어가 9100에서 9200점 정도 나오고 파스는 24000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엔비디아 정말 촘촘하게도 라인업들을 세분화 해놨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게임 성능이잖아요. 바로 게임 성능을 보러 가시죠. 배틀그라운드를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했을 때 약 16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네요. 오버워치에선 210프레임 가까이 유지해주면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디비전2에선 97프레임을, 배틀필드에선 105프레임 정도를 유지했는데 RTX 2060과 비교했을 때 배그에선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오버워치와 디비전2에선 약 2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났고 배틀필드에서도 15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테스트했던 갤럭시 RTX 2060이 약 38만원, 지금 이 제품이 약 5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약 14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절대 성능 자체를 봤을 때는 이 제품이 확실히 더 좋아요. 근데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 각자 본인들의 용도에 맞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